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토요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요. 토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A급 승부, 메인 승부 깔끔하게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오늘 메인 두 개, 그 다음에 제주 메인 하나, 세 개 잡았고 A급 승부 잡은 것 중에서 메인 승부가 기분 좋게 부산 6경주, 제주 6경주 깔끔하게 다 때려 먹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때려냈죠.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에서 12번마 한샌드림 현장에서 얼레벌레 믿어 못 믿어래도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렸고, 대끼리 팔릴 예정이는 5번마 파워터치 역시나 현장에서 이빠이 바람 불고 대끼리 갔죠. 자, 사정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조철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여러분들께 예고 드린 대로 자, 5번마 파워터치를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어내면서 자, 승부를 한번 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 한방이었죠. 자, 아라짜리 점 두 개 찍혀 있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9번마 신비한 여인이죠. 12번 9번 9번 12번 시원하게 한구라 주력 한방으로 쌍승식은 44.4배가 나왔습니다. 뒤집혀갖고 복승식 14배 완짱입니다. 시원하게 한방. 거기에 11번마 영광의 파이트가 3복까지 붙어오면서 3복승 25.3배. 자, 약속드렸던 메인 한방 12번 9번 9번 12번 완짱으로 갖다 지져먹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제주 6경주가 또 메인이었습니다. 4번마 함지박이 대가리 팔리지만 노리는 딸라박산 놈이 있다. 자, 바로 3번마 장군몽군이었죠. 장군몽군 쌍복식 3번 4번 21.1배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나짜리 또 2번마 찬란한 꿈이 3복승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3번 2번 걸렸으면 한 구라 더 때리는 건데 3번 4번 3번 2번 이렇게 들어왔죠. 3, 4, 2 3복승이 28.3배 이것도 3번 4번 역시나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3번마 장군몽군이 깔끔하게 때리고 들어오면서 자 21배하고 3복승 28배하고 같이 또 때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6 제주 6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메인 승부 두 개 다 3복승까지 돌돌 말아서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중상한가 한방 먹었고, 그 외에 또 A급 승부 두 개 역시나 때려 드렸습니다. 부산 2경주에 외곽에 11번마 센텀 번개가 어제 제가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서 자, 현장 가면 무조건 대가리 팔릴 거다. 11번마 센텀 번개 역시나 대가리로 이빠이 갖다 팔렸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우리의 대가리 자, 1번마 돼지자랑이었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돼지자랑. 자, 이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1번 2번 역시나 11번마 센텀 번개 불도 먹혔죠. 복승식 10.7배 쌍승식은 18.5배 부산 2경주 A급이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또 하나 A급 승부였죠. 제주 A급 승부. 자, 이게 5번마 일대신화에 뭐 6번마 갑오신화가 대가리 팔리는 그런 경주였는데, 제가 어제 요것도 6번마 갑오신화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있다. 자, 3번마 구남조였습니다. 자, 이것도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3번 5번 11.0배짜리 A급 승부 역시나 조철의 A급 승부 메인 승부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뭐 확실하게 대가리 놓고 완짱으로 갖다 때려 조졌죠. 3번 5번 11.0배 완짱으로 갖다 꽂아 놓습니다. 자, 시원하게 이것도 한구라 때려냈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4경주가 5번마 카스텔코어
대가리 팔렸고 1번 막 가석 불꽃 5번 1번 대가리 대끼리 팔렸죠. 자 우리의 달러박 대가리 바로 7번 마 투투에 모였습니다. 정우주 기수 자 대가리로 놓고 8.6배 7번 5번 거기에 6번 마 리슨 투미 3복 6.0배까지 자 짭짤하게 오늘 뭐 배당이 짭짤하게 나왔습니다. 뭐 메인 승부 2개 A급 승부 2개 일반 경주 1개 자 뭐 먹고도 그래도 좀 못마땅하죠. 조금 더 먹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우리 팬 여러분들 역시 조철 스타일 멋지게 한방 두방 갖다 꽂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뭐 빨리 또 있고 토요경마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토요경마도 멋지게 또 완짱완짱 갖다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도 역시나 조철의 눈깔에 걸린 마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더위 시원시원하게 날린 건 두세 번 있었는데 오늘 토요경마도 여러분들 실망 안 시킬 멋진 마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들 하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제가 오늘 문자 예상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음성 예상 ARS 들으신 분들한테 내일 토요경마는 초반에 3경주 4경주 2개 한구라 쓸어 담겠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토요경마는요 메인 승부 2개를 초장에 갖다 좀 때려가지고 자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3경주 4경주 3경주 4경주 자 요거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처음 승부 2개를 메인으로 때린다. 뭔가 있겠죠. 조철이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3경주 4경주 메인 승부 2개 연타 때리고 중반부 후반부에 8경주 9경주 11경주 3,4 8, 9,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또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아 5경주와 6경주입니다. 5경주와 6경주 아 요게 CG가 지금 안 고쳐졌네요. 제가 하나 고칠게요. 자 제주 5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6경주 과천 3, 4, 8, 9, 11 제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4경주 9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17일 토요경마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다음 카페 조철레이스 팬 여러분들 자 모두 모두 함께 때려 먹을 추천 경주 일단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린 경주인데요. 자 국산 6권 1000m 단거리 2세 신예마필들 접전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녹음하기에 앞서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 공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1600명 1600분이 구독 회원이 눌러주셨는데 빨리빨리 이제 조철이 또 치고 나가야죠. 어차피 조철이 또 시작한 거 유튜브 역시도 뭐 마판 넘버니 대가리 까야죠. 여러분들의 구독 알람 좋아요 이게 힘이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 조철 스타일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자,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진검다리 UCC 보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다 조철의 힘이 되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판 넘버원 조철이 유튜브 유튜브 역시도 탑으로 또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죠.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지금 또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한 방씩 눌러주시고 자 요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첫 번째 승부인데 제가 메인으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없습니다. 대가리가. 현장에서 배당판이 붕 떠있을 건데. 단거리 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이 3,400만원짜리에요. 자, 10만 게임, 상금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 이빨 승부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주인데요. 김정준의 1번마 PK돌풍부터 2번 럭키명어, 3번 삼정타퍼스, 6번 원더풀하트, 7번 더비스트, 8번 백제의 꿈인데요. 자, 1, 2, 3, 6, 7, 8. 1, 2, 3, 6, 7, 8. 나머지 4번 라온라이트맨, 5번 초동샤이니, 9번 스카이타임, 4번, 5번, 9번 싹 X표 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6마리 싸움입니다. 6마리. 근데 대가리가 없어요. 현장 가면. 자, 이 중에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뭐 쌍승시까지 자신하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 있고, 요 6마리 중에 안 팔리는 놈 한 놈 한방 승부 봅니다. 또 오늘도 부산 제주 조철이 아나짜리 놓고 때리고 주력 한방 때리고 깔끔하게 잘들 들어오죠. 자, 요번 3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번 PK돌풍부터 8번 백제의 꿈까지 1,2,3,6,7,8. 자, 요 6마리 중에 대가리짜리 하나 있고 기본 능력 분명히 잠재력 있어 보이는데 이놈이 안 팔리는 마필 한 마리 있습니다. 그놈 둘이 엮어서 한 방입니다. 잘하면 한 15배에서 20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번 3경주는요 첫 승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먹고 가야죠. 조철 스타일로 한 방 또 먹고 가야죠. 자, 3경주 뭐 1번마 PK돌풍도 안쪽에서 선행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번마 럭키명호라는 마필도 임기현이가 받고 빅투아르가 올라갔는데 덩어리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인코스 선입도 되고 코스 좋고, 3번마 삼정타퍼즈가 능검 기록 가장 좋죠. 이게 이현정이 탔고, 요놈은 약간의 그 빠각기 외곽 사행기가 있지만 기본 능력은 쌍머리도 아깝지 않다. 6번마 원더풀 하트에 데뷔전에서 다나카 기수가 탔는데 강한민 마방에서 문세희가 땅쳐놨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7번마 더비스트도 멀로 기수가 능검을 받고 안토니오가 탔습니다. 안토니오가 어제 그제 제가 그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서 멀로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가 약간 허리 쪽이 좀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멀로 기수가 능검 받는데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8번마 백제의 꿈. 자, 이게 8,000만원짜리 오피서 새끼입니다. 자, 멀로 기수가 7번마 너비스트를 능검을 받아놓고는 8번마 백제의 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거 조금 아리따리하게 팔리고 선택도 아리따리하게 했죠. 자, 멀로 기수가 선택한 8번마 백제의 꿈. 하지만 7번마 더비스트도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어 보인다. 자, 1, 2, 3, 6, 7, 8. 요 중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있고 붙여먹을 하나짜리 한방 있고 15배에서 한 20배 나올 것 같은데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립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지만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경주. 최대 승부처 3경주 멋진 마번으로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자, 요거 꼭 같이 참가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장한가 한방 때리고 가자고요. 초고 없는 한방 때리고 가야죠. 자, 무조건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대끼리 맞건도 한 7-8배는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대가리만 잘 세우면 무조건 한구라 왔다. 자, 3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메인 승부 첫 승부 초고 없는 기대해 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메인 연타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별정 A형. 자, 요거 첫 번째 승부 3경주에서는 달러박스 대가리였는데, 자, 요거 두 번째 메인, 자, 요거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자, 이 최영구 마방에서 나온 오번마 DK 퍼미르 3경주 메인 승부는 국산 육군의 10마게임 3200만원 대가리 상금이고, 자, 요 4경주는 또 외산 4군 혼합 4군 이건 대가리 상금이 4275 한 4300만원 돈 되는 겁니다. 자, 두 경주 다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립니다.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5번마 DK 퍼미르. 자, 이게 안토니오가 든 건 받았고 훈련 잘 시켜놨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하다가 한 주를 연기를 했어요. 뭔가 좀 못마땅했나 보죠.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훈련 잘 해놨습니다. 자, 암튼 상당히 힘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앞에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능검 기록 뭐 양어줄에서 1분 01초 때 삼삼하게 끊어놨죠. 자, 안쪽에 2번 슬립웰, 문세영의 4번마 켄터키 망치, 바로 옆에 2여기의 블랙펀치. 자, 앞선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는데, 자,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DK 퍼미를 놓고 완짱으로 갔다 찍어 먹습니다. 완짱으로 찍어 먹는데, 자, 이것도 후차권에서 한 6구멍 정도 빵꾸나죠. 1번마 이스트반부터 해갖고 2번마 슬리브웰, 3번마 축복의 약속, 4번마 켄터키 망치, 그 다음에 6번마 블랙펀치, 10번마 에이스창까지. 자, 이놈 저놈이 좀 팔리는데 이거 제대로 한방 걸렸어요. 일단은 능검시 기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억 기수의 6번마 블랙펀치가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 2억이도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이제 부상에서 이제 회복해갖고 왔는데, 자, 2억이가 좀 뛰는 거 좀 한번 보자고요. 6번마 블랙펀치가 들어오면 본전하는 겁니다. 받쳐만 놓고 제대로 한방 때려먹을 아나짜리 5번마 DK 퍼미를 놓고 메인으로 한방 벤싼데 상한가 또 찍어먹으러 들어갈로 한 놈이 조철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딱 걸렸고, 자, 이 마필이 신마 중에 상당히 몸도 유연하고 기본 걸음이 벌써 완성도가 올라와 있는 마필인데, 6번마 블랙펀치의 능검 기록이 좀 좋기 때문에 요놈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놈을 받쳐만 놓고, 자, 두 번째 메인 5번마 DK 퍼미를 놓고 멋지게 한방 또 꽂아 먹을 놈.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3경주 4경주 무조건 연타로 상한가 때려낼 테니까요. 3경주 4경주 메인 승부 초장에 시원하게 먹고 오늘 하루 종일 휘파람 불고 놀자고요.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인 승부 2번 3경주 4경주, 자, 현장에서 상한가 2번 멋지게 때려낼 테니까, 자, 3경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 국산 5군의 1300 별정 B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데, 자, 요거 8경주는요 사실 단통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랬죠. 제가 한방 맞건 단통 맞건, 자, 이번 8경주는요 자, 현장에서 제가 단통으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가리 하나 있죠. 6번마 금아에크미. 현정이가 다시 한번 앞방 뜨고 한 바퀴 시원하게 잡아 돌릴 것 같은데, 자, 승군전 맞았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 그냥 또 한번 대가리 왔다. 자, 문제는 후차권 네 구멍인데요. 1번 페더라이트, 2번 아마도네, 3번 송한바비, 7번 상비군. 1, 2, 3, 7. 자, 6 놓고 1, 2, 3, 7. 네 구멍이면 뭐 무조건 적중이죠. 네 구멍이면 무조건 적중인데, 자, 그런 건 핫바지들이라 하는 얘기고, 자, 이번 경주는요 단통입니다. 단통. 먹든 못 먹든 쌍복 쌍복까지 올리 단통 쌍복으로 완짱 갖다 때려놓고 삼복승 딱 한 군역만 돌돌말이 해놓으면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수 있는,
제가 그 조철의 적중경주 광고에 보면 줘도 못 먹냐 그러죠. 오만 짓거리 하지 말고 주는 떡은 받아 먹어야 된다. 이런 경기에서 뭐 6번마 금화의 금이 꺾고 배당 노린다. 꺾어질 때 꺾어지더라도 뭐 죽으려면 상관 불안을 못 만집니까? 자, 6번마 금화의 금이 대가리 놓고 당근역. 자, 1번 페더라이트, 2번 아마노네, 3번 송환바비, 7번 상비군. 자, 네 구멍 중에 당통입니다. 두놈 땡땡. 6번 금화의 금이 놓고 눈딱 감고 당통으로 깔끔하게 때려 먹을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 당통 승부. 자, 현장 예상 기대들 해 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국산 4군인데 1000m입니다. 단거리. 발 빠른 놈들이 다 겹쳐서 나왔죠.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자, 이번 경주가 현장에서 의외로 접전성으로 팔립니다. 댁길이도 아마 한 4배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1번 땡큐마더, 2번 금성황제, 4번 미스겔라, 7번 힘별, 8번 아이비에스킨.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중간에 좀붕뜰것 같은데. 자, 이번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대가리는 잡아드리고 갑니다. 좀 기복은 있지만, 외곽이지만, 8마리 당출한 출주입니다. 문세영의 8번마, 아이비에스퀸. 자, 안쪽에 2번마 금성황제나 3번마 라온 윌리엄스, 6번 큐피 닥터. 자, 이런 애들이 앞선 지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요 기승기수가 누구예요? 여시 같은 문세영입니다. 안쪽에 있는 놈들이 발주가 총알같이 받아갖고 튀어나가면 딱 외곽에서 흙안 맞고 2번매, 3번매 물고 가면서 대가리 까는 거고, 앞선에 좀 지글지글하면 바로 갈아엎고 나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 훈련도요, 8번 아이비에스킨.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에 갈수 있는 마필은 훈련, 조교를 세게 하는 거 아니다. 약하게 돌리면서 컨디션만 조절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 마필이 바로 8번 아이비에스킨이 제가 볼 때는 직전 대비해서 조교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살짝. 안한게 아니라 낮아졌단 얘기죠. 힘을 비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현장에서 어차피 문세영이가 타서 그래도 근소하게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뭐 단대가리 1.2배, 1.3배 이런 인기 1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워낙 안쪽에서 세게들 나오기 때문에 1번 땡큐마더, 2번 금성황제, 4번 미스겔라 이런 것도 세게 나오죠. 이런 애들하고 배당을 나눠 먹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8번마 아이비에스캔 기본 능력이 제일 앞서 있다. 앞에 가는 놈들 다 보내주고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8번마 아이비에스킨을 놓고 제대로 한 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치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면 불필요한 인기 마필들, 자, 이게 팔려서는 안될 인기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빨갱이 두 마리 시원하게 꺾어내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8번 아이비에스킨 쌍복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갖다 들이대면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데 3경주 4경주 초반에 먹고, 자, 후반부에는 9경주에 벤츠한데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9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승부 토요정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800 별정 B형. 자, 마지막 승부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난주도 그러고 지지난주도 그러고 뭐 오늘 금요경마도 그러고 조철의 메인 A급 승부 파괴력이 있죠. 한방한방 예치권 20장 때린다면 때리는 겁니다. 상한가 갔 때는 간 거예요. 자, 우리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조철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조철이 어떻게 배팅을 했는지 다들
실전 배팅 받아보셨죠? 삼복심은 어떻게 엮는 건지.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겁니다. 때렸기 때문에 때렸다 그러는 거고, 남들처럼 쥐둥아리 터는 놈들하고는 다르죠. 자, 조철의 진검다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마지막 11경주 승부처. 자, 이것도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를 좀 질렀기 때문에 아이 목이 좀 또 쉬었는데요. 자, 또 멀로기수입니다. 자, 멀로기수가 요즘 대세예요. 말 잘 타요. 잘 타는데 이마필도 직전경주, 직전경주 선행 앞에 잘 갔는데 한타 부족, 한타 부족, 3착, 3착. 자, 대가리 팔립니다. 이 물론 1번 게이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선행 쏘고 나갈 수가 있는데, 편성 자체가 좀 초반이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경주 거리가 1800인데 별로 의미 없죠. 자, 1번 마 대군천하가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번 마지막 11경주 승부처의 포인트는 1번 마 대군천하를 쌍승식까지 따고, 쌍승식까지 역상승식으로 먹을 놈. 예, 직전 경주 경주거리 적응도 좀 했고, 차격 조건도 좋고, 훈련 잘 해놨고, 뛸수록 걸음이 안정이 되고 주행이 안정이 되는 놈 한 놈. 자, 멀로기수의 과인기다. 1번 마 대군천하. 자, 요놈을 이기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쌍승식 역상승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자, 1번 마 대군천하가 부러지면 나오는 배당까지 때려가면서, 자, 11경주 오늘 마지막 과천경마 마지막 승부 1번 마 대군천하 이기러 갈 놈 조철 눈가림 믿고 쌍복 대가리 놓고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때리고 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11경주까지 과천경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제주는 중간에 5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하고 6경주. 자, 요거 제주경마도 둘 다 달러박 승부인데 재밌는 승부가 또 걸려 있습니다. 자, 조철의 주특기 또 제주경마인데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야, 요거 제주 5경주가요 8번마 승일교죠. 승일교 최근 조시바로 오르게 2착하고 대가리 까고 직전 대비 4kg가 올라갔는데, 자, 물론 6월달에 58kg 달고 입상에 성공을 한 적도 있지만 그때 상대하고 이번 상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웅이, 자, 대가리 팔리고 부러지고 이거 요거 한번 먹을 수 있겠다. 8번마 승일교 인기 1위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 1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완전히 요거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배당 노리는 김에 8번마 승일교 들어오면 너나 먹어라 하면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뭐 배당이 조철이 어차피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고 가기 때문에 받쳐만 가도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아마 8번마 승일교 아무튼 불안한 인기 1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요 최근에 뛴 게 별로 없어갖고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얼레벌레한데, 분명히 직전 경주 제가 볼 때는 방구를 꼈어요. 직전 상대도 쎘고, 기승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면서 훈련도 잘 해놨다고 제가 보고 받았고, 직전 직전보다 약한 상대를 좀 만났다. 요번 애가 때릴 찬스를 딱 만났는데 보여준 게 없어갖고 안 팔린다. 과감하게 대가리 한번 놓고 때립니다. 8번마 승일교 이거 부러지면서 이거 고배당으로 분명히 터질 것 같은데, 자, 제주 5경주요 배당 노리고 갑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승일교를 덜덜하게 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직전 경주 반국 낀 놈 한 놈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 쌍승식 따따블 쌍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승일교를 뒤로 밀어낼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제주 5경주 달러박 승부 배당으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또 제주 메인 제주 경마 상한가 또 한방 찍으러 가야죠. 자, 한라마 1등급에 1400 핸디캡. 자, 제주 경마 메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요 5경주하고 비스코리 합니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인데 9번마 신촌길이죠. 신촌길 5월달에 우리가 두 번 모두 재미 봤는데 직전 경주에 또 경훈이가 타고 제가 좀 무시했다가 뒤통수한테 맞았어요. 야, 57kg 등짝이 좀 등집이 가벼워서 그런지 또 한번 대가리 밀더라고요. 자, 1800 여유있게 날라왔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1400으로 까딱하면 이거 늦게 올라옵니다. 65kg 직전 대비 무려 8kg가 올라갔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자, 최대 승부 한번 때리고 들어가자고요. 인기 대가리 9번마 신촌길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부러질 확률 50% 이상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 자, 이게 이렇게 안 팔려요. 아무튼 직전에 외곽 취입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놈 한 놈하고 대상 경주 나가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한 놈하고 자 이렇게 힌트 두 마리 드리죠. 고놈이 한방 막건이 될 겁니다. 고놈이 한방 막건이 되고 배팅권에 또 한 마리 안고 갈 말은 일단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7번마 견인불발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우선입니다. 9번마 신촌길이 분명히 저는 꺾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제대로 한번 걸렸다.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6경주 오늘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8월 17일 토요 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예상방송 진검다리 예상방송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후 초장승부 3경주 4경주 메인승부 2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신있게 한방 때립니다. 3, 4, 8, 9, 10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3경주 4경주 9경주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조철스타일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요 진검다리 예상방송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내일 현장에서 조철이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까 시원시원하게 한번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